안녕하세요. 우리 베들버클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하나가 빗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빗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빗을 이렇게 뚜두둑 붙여서 재밌겠죠, 친구들. 제로는 펜, 이렇게 이거 빗하는 용 펜이 있거든요. 그리고 풀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풀을 여기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괜찮고 이거 용 꽃잎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즈판,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있는 비즈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은 시원한 아이템으로 하늘색으로 하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들을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를 살짝 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앞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여기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숫자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따라해도 되고 거기 보면 그 이런 거를 거기 마트 같은 막 그 문방구 그런 것들 막 팔거든요. 이게 저는 거기 나이브에서 샀긴 한데 이게 처음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재밌더라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괜찮고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좀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딱 봤을 때 뭔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 개 사봤는데 되게 보니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파란색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약간만 이렇게 해줬거든요. 약간만 이거 다 해줬거든요.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사놨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비닐이 덮여있는데요. 안에 이게 끈적끈적거리거든요. 이게 완전 끈적끈적거려서 얘를 붙이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이에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 사이에 여기들의 사이에 없었다. 한 개가 안 끼워졌다. 그럼 사이에 끼워둘 때는 되게 그 딱 소리가 나요. 딱 소리. 그리고 우리 베들스쿨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비즈 공예를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목걸이 만들기를 해요. 안녕.